안녕하세요. 아, 어저께 방영된 그 황후의 품격 마지막 부분에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있어서 참 마음이 그렇네요. 그 뭐야? 그게 왜 그랬지? 작가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자기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앵무새하고 논다고 앵무새를 확 낚아채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장면이에요. 불을 붙여서 이러고 날려버려. 아무리 CG라 그러지만은, 그렇죠. 날리는 것까지는 CG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낚아채는 것까지는 실제 동물로 했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앵무새 종류는 썬코뉴어고요. 그 가녀릴 동물을 줄로 묶어다가 그 줄을 확 잡아 당기게 되면은 꼬리가 뽑힌다든지. 맞죠? 꼬리가 뽑힌다든지 다리에 묶었으면은 탈골이 생겼을 수도 있고 골절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실제 동물로 사용을 했고 불 붙이는 장면부터는 CG였던 것 같아요. 손에 올라가 있는 장면을 봤을 때도 제가 행동을 봤을 때 아이가 싫어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딱 그게 나오는 걸 보니까 거기까지는 손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그 순간까지는 실제 동물을 사용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강아지였다면은? 앵무새 키우는 사람이 아무리 적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말이 되나? 그게 강아지나 고양이였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지금도 술렁술렁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막 달라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참, 와, 어떻게 작가가 그런 생각을 했지? 개나 고양이는 분명히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앵무새를 택했을 거예요. 앵무새가 만만한가? 물론 앵무새 깃털을 불을 붙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불이 확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앵무새 아이들 깃털이 빠진 게 있어요.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한번 붙여볼게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불은 안 붙어도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날릴 생각을 했을지, 그게 아름다운가? 멋있나? 애기들 생각 아니에요? 참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게 정말 개나 고양이였으면은 저도 강아지를 기르고 고양이를 길러봤고 한데 결국엔 만만한 게 앵무새였다 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네요. 아무리 드라마라고 하지만 드라마에서 개나 고양이 가지고 학대하는 장면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오지는 않죠. 그 뭐야, 어느 드라마를 봐도 개나 고양이한테 불 붙이는 장면은 없습니다. 한번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SBS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한 번씩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 끔찍한 거야. 열받지? 짜증나지? 너가 봤으면 아주 기겁을 했을 거다. 만약에 앵무새 키우시는 분들이 앵무새 키우면서 앵무새하고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이 나왔어. 그렇게 돼서 앵무새들도 TV를 보거든요. 안녕. 안녕하세요. 다 알아듣고 볼 줄도 알고. TV에서 자기 모습 나오면은 그것도 그것도 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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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앵무새가 보고서 그 장면 때문에 사람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이 뭔지 아는 새일 경우에는, 불이 뭔지 모르면은 뭐 그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그 시간에 저하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거 오늘 돌려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무리 요즘 드라마가 막장이라고 하지만 도가 지나치게 나오는 거는 조금 상가하고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들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막장인 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막장이긴 한데 너무 갔어.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이게 앵무새 깃털이,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서 앵무새한테 불을 붙이면 그렇게 온몸에 불이 확 올라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자기가 키우던 앵무새가 만약에 그 장면을 보고 아 멋있다, 우리 앵무새한테도 해봐야지 하고서 불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큰일 나겠죠. 아이 같은 경우는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멋있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도 따라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조금 요건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조금 앉아줘야 할 그게 있습니다. 아, 너 대박 깨물라고 또. 자, 그러면은 제가 앵무새한테 불을 붙이면은, 앵무새 털에 불을 붙이면은 불이 그렇게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절대 앵무새한테는 불을 붙이면 안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아이들 털에 불을 붙이지 않아요. 나가서 붙일 거예요. 뽑혀져 있는 털에 붙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 털에 불을 붙이게 되면 요 아이들도 충격을 받겠죠. 절대 모르게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가자. 그럼 들어가고. 네. 저는 털을, 아이들 털이 이쁘게 빠진 것들은 이렇게 모아두는 편이에요. 큰 것들만. 작은 것들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짝짓기 한번 하면은 아주 그냥 흩날려라 털보냉 해가지고 막 이러고 막 날리는데, 이렇게 해놓는데 한번 떨어져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여기에 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꼬져 보이는 걸로, 후져 보이는 걸로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있다. 이거는 우간입니다. 머리털. 이거는 잠깐 걸어놓고, 이게 과연 불이 붙을까? 저도 한 번도 안 붙여봐서 모르겠어. 근데 안 붙을 거예요.
아무리 앵무새가 기름기가 많다고 해도 오래됐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살아있는 아이들한테도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안 되겠네요. 절대 붙이지 마세요. 그냥 불만 갖다 대는 순간 이렇게 해, 그냥. 제가 안 껐으면 다 탔겠죠? 절대 붙이시면 안 됩니다. 기름기가 많기는 많네요. 뭐, 호기심에 뭐, 자기네 앵무새 꼬리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면 그거는 진짜 온몸에 순식간에 퍼져 오를 거예요. 그게 CG인데, 극사실주의 CG? 그런 느낌이네요.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 씩, SBS 홈페이지에 글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